자, 이제 고기를 먹어볼게요, 이제. 설탕을 조금 더 넣었어도 되겠다. 채니 오빠 안녕. 네, 남자예요, 베이님. 남자예요, 남자. 됐죠? 아, 망할까. 생각나니까 맛있어. 팽이나 추천 좀 누를래? 어, 많을까. 파는 건 솔직히 너무 달아요. 난 좀 덜 달아. 근데 설탕을 많이 넣었겠지 싶었는데 안 달고 딱 달달하니 괜찮네. 가지. 야채에 아삭함도 살아있고, 괜찮은 것 같아. 상승구 소스에 전분 넣었죠. 아, 뜨거워서 그거. 맛있다. 오늘은 요 탕수육으로 한 끼 때우려구나. 백미나 추천 안 누르니? 맛있어. 나는 이빨이 안 좋으니까 부먹을 하는데 오늘 치과 갔더니 나 이빨 다 싹 갈아야 된대. 잇몸이 안 좋아져서 잇몸이 이렇게 이빨이 드러냈대. 그래서 한 개씩 고쳐야 돼. 한 몇 개 해야 되는데. 한 네다섯 개? 아, 그저 내가 먹는 꼴을 또 못 보지. 아. 연기 보이지? 되게 맛있죠? 잡단지 안녕. 목이버섯인가? 그거 샀어야 했는데. 이제 탕수육도 감 잡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번 해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콩콩판이 많았어. 어떡해. 황제TV님 남자분이세요? 황제TV님 남자분이신가요, 혹시?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다면 황제TV님도 임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집어치우란 얘기예요. 아셨죠? 고등어 잘 익었어요.
우리 부산 지인님, 지인입니다님. 저희 와이프 쌍둥이 난다고. 어우, 축하해요. 쌍둥이 예쁘겠다. 황제 TV 꺼져. 왕깡. 채팅창에 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말 같지도 않은 저런 드립은 재미가 없어요. 부먹이에요. 볼레드 오빠 맛있겠지? 몰라서 그랬다고 한들 모르는 것도 죄예요. 너 약 올려?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으면 지금 시집까지 방송하고 있겠니? 맛있다. 네, 부산진님 말씀하세요. 근데 좀 소스가 좀 있으면 좋겠어. 알겠다. 보험 많이 들어놨어. 여기 간장 소스가 있어서 간장 소스에다가 좀 찍어 먹을게요. 이게 좀 소스가 달지가 않아가지고 안 달아갖고 먹긴 좋은데 살짝 밍밍해. 그래서 간장 소스에다가 좀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딱이야, 딱이야. 어우, 맛있어. 어우. 어우. 이거 먹으면 방송 끝날 것 같은데? 어머, 진짜? 그냥 각자 취향 대로 먹는 거지. 바삭한 느낌으로 먹는 게 좋으면 바삭하게 먹는 거고, 응? 자기 마음이지. 뭐, 이거 갖고 뭐 못 배우고 배우고 뭔 상관이야? 드립이라고 또 친 거지, 필살기님. 맞지? 안 재미있다니까! 아우, 더럽게 재미없어, 진짜. 배고파. 부회장님 하나 빨리 줄게. 여기 찍어갖고, 아. 아시죠? BMW 안녕? 진짜 맛있어. 저기 철기님 하조님이 난리가 났어. 블랙 건다고. 그 드립은 본인 방송, 본인이 본방으로 가시는 곳 있지? 거기선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타방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스타일이 틀리다 보니까 경계하게 말하는 건가 재미없어.
자, 엊그제 보셨죠? 어우러지지 못한 사람의 최후. 자, 우리 어우러집시다, 피자기님. 진먹은 배고파? 그게 재밌어 하는 방이 있고 안 재밌어 하는 방이 있단 말이야. 나는 필터기님이 어쩔 땐 재밌는데 어쩔 땐 너무 재미가 없을 때가 많아. 근데 딱 보면 딱히 뭐 이렇게 크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채팅창이 올라가면서 슬쩍 보면은 생각해보면 그냥 웃길 때도 있고. 음식에 대한 정의는 하산장 요리 연구가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맛있다. 진마언니 고마워. 필살기님, 엊그제 블랙리스트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매니저 내가 줬다가. 그분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진짜 보쌈. 더 아파. 자, 탕수육은 부어 먹든 찍어 먹든 지 딴 기억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걸로 무슨 안 부어 먹었다고 몰상식한다는 등 이런 얘기 해서 타인을 비방하면 안 돼요. 사타도님이 그렇게 재미없다고 하지 말랬는데도 눈치가 없다고 눈치 없이 자꾸 한다고 그럼 그 방 가서 나야지 왜 내 방에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면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지금 화나셨어요. 참고 드리는 거야. 4시간이 있어야지. 나는 거기서 이제 필사기님이 뭐 하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이제 스트레스 받아왔던데. 방청객님 내가 만든 거예요. 나 탕수육도 만들어 먹잖아 이제. 그럼 여러분 살기 오빠 살기님이 재미는 없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세월이 좀 있잖아. 재미 없어도 재밌다고 했죠. 진만 유해 아닐 것 같은데. 좀 식으니까 이제 먹을만하다. 너무 맛있죠. 이쪽은 이게 안 비었는데 이쪽은 다 먹었다.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삐뿌리 안녕. 독수리 떡밥도 빨리 만져. 묵은지님 안녕하세요. 아, 케첩을 넣어야지 탕수육이 빨개진다. 바네도님 안녕. 한메타장? 나 옛날에 많이 했어. 근데도 안 늘대. 해봤는데 안 돼. 맞아, 베네치아. 탕수육에서 다 먹긴 처음이다. 근데 진짜 중국집에서 먹는 중국집에서 먹는 탕수육 다 못 먹는데 집에서 하니까 먹는.